고향이 어디십니까? 저는 평양입니다. 북한의 최고 학부를 다니셨다는 이야기를. 아, 영국 영화 대학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. 그다 북한에는. 그리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. 당의 추천이나 또 뭐 실력이 없으면 좀 어려운 데인데. 집안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? 저희 할아버지는 그 80년대까지 이제 교육부 쪽에서 당 간부로 계셨는데.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재정경리부에서 이제 그 벤츠를 수입하는 부서에서 계셔서. 뭐 집안이 안 좋다는 얘기죠. 출신 성분 좋으시네요. 아, 그렇죠. 아니, 근데 그렇게 높은 당간부 집은 아니었어요. 그냥 냉장고는 있었던 것 같고요. 한 달에 제 기억으로는 돼지고기 한 서너 번 먹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집에 콩기름 좀 있었던 것 같고. 어떻게 네네. 보면 굉장히 부유하게,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. 네. 왜 탈북을 하시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. 그 당시에는 군에 입대하려고 입대한 게 아니라 저희 삼촌이 중앙당 쪽에 계셔서 사모총사 쪽에 계셔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.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선에 내보내 주십시오. 그래서 제가 입대한 것이 옆 판문점에 있는 이 구사단 저 민경이었거든요. 남조선 네. 국군하고 JSA 너 예, 야, 넘어오라 뭐 이런 거 오. 그러다 이제 군의 추천을 받아서 영화대학을 갔고 네. 영화대학 하면서도 방학 때는 부대 내려와야 돼요. 아, 예. 그래서 뭐 파견으로 소년대 활동도 해야 되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임시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 방송실이라고 있어요. 그 대남 방송실 거기는 북한의 모든 방송을 채널을 다 고정을 해놔요. 라디오 저 그냥 그 전부터도 저는 남한방송을 많이 들었거든요. 왜냐면 어릴 때도 남한방송을 들었어요. 네네. 저는 아버지 차하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AM은 나오거든요. 잡히죠. 아무튼 그때 남한방송을 듣다가 네. 밤에 제 파트너가 국가보위부에서 가재갓 배치대원 중이었어요. 네. 저 들어가 막 이게 새벽에 딱 들어봤는데 남한방송을 들으면 자고 있으니까 그 라디오를 그대로 보위부장한테 갖다 줬는데 보위부장이 깔아뭉갰어요.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 사단사령부 양수기를 좀 후원을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냥 사단에서 딱 뭉갰어요 그거를. 근데 얘가 열받으니까 국가보위부에다가 이제 직보를 하게 된 거죠. 샌드다가. 예. 네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군단 보위부 차량이 들어오는 거예요. 뭐 그런가 보다. 했는데 이제 딱 나 방송 들었냐 안 들었냐. 들었다.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증인도 있고, 나는 그냥, 저는 무심적으로, 그냥 돌리다가 잠드는 것 같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거거든요. 이제 그리고 개성에 있는 서부군사접해소에서 13년을 받고 이제 허송차를 타고. 몇 년이요? 13년을 제가. 라디오 들었다고요? 그렇죠. 13년 받고 가다가, 그때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렸어요. 허송차가 딱, 잠들었는데 허송차가 긁는 곳까지는 생각나요. 딱, 아, 사고로? 네, 그 차에서 긁는 거예요. 네. 눈을 떠보니까 다 죽었는지 어땠는지 저만 살아있는 거예요. 어머. 그 이제 탈출을 해서 친구한테 갔죠. 개성 받고 개성 가까우니까 친구한테 가서 친구 도움으로 일단 전 부모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사실을. 집을 딱 갔더니 없는 거예요. 이모네 집에 가니까 난리 난 거죠. 너 때문에 집 망했다. 우리 집 다 추방시킨 거예요. 양강도로. 그래서 막막했죠. 그래서 친구들 도움으로 참 친구들이 도움 많이 줬었어요. 저는 일단 가자. 엄마 아빠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해산역에 딱 내렸어요. 근데 이게 국경 경비대 그저 열차 호송 보이소대인가요? 걔네들이 이제 오고 있었어요. 제풀에 도망갔죠. 못 먹어서 친구도 가다가 저 해산역으로 쫙 도망가다가 같이 따라오니까 보연들 경비대들이 친구가 저를 덤불 속으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. 난 굴렀죠. 그 친구는 철길적으로 촥촥 가고 갑자기 총소리가 탁탁탁 나더라고요. 그 저는 그 소리에 정신없이 뛰었어요. 저는 밤새껏 뛰었어요. 그래서 정신 잃었죠. 아침에 보니까 그게 중국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산에서 보여요. 해산역이 아침부터 보이원 들어오고 뭐 조사를 많이 하더라고. 뭐 어떻게 야, 끝났다.